어린이 주일을 앞두고 위기에 직면한 교회 학교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주역인 교회 학교를 통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를 정효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강교회 5, 6세 아이들로 구성된 꿈동이 반의 주일 예배.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하고 예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즐거워 보입니다. 한강교회는 교회 학교를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뿐인 예배로는 성경 말씀으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5년 전부터 갖고 있는 평일 교회 학교에서는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현장 학습 같은 체험 활동을 많이 가져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성품 교육은 아이들에게 도덕과 예절,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심어줘 부모들이 매우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어른들한테 배우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어떤 존경심,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뿐만 아니라 한강교회는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MOU를 맺고 학교에서 진행하지 못하는 심리검사와 자아찾기, 리더십 교육 등을 실시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너무 행복하게, 인생은 정말 이렇게 행복한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들로 키워내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관심이 큰 만큼 지역사회와 아이들의 행복도 커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 최근